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들 오늘 또 한 해의 마지막이고 또 2019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제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또 12명이 다 하면 좀 기니까 여기 써있어요. 12명이 다 하면 좀 기니까 오늘 제 얘기 안 한 우리 형우 씨부터. 저희끼리 매치할 때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저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공연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연말 31일에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는 정말 잘 나가는 아티스트다라고 제 친구에게 들었어요. 사실 오늘 이제 그 친구랑 헤어지면서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냥 저는 뭐 직장 다니다가 공연 미리 잡혀 있었고 나와서 이제 열심히 그냥 부를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라는 것을 세상 다시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저희 12명 잘 나가는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셔서 덕분에 너무 노래 잘 부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우림 씨도 오늘 말 많이 안 하셨네요. 저요? 네. 저도 말을 좀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형이 이제 형왕이 말씀해 주신 대로 31일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이 저희의 이 모습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귀한 날을 투자해서 와주신 여러분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아무한테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31일을 아무한테도 양보할 것 같지 않은 31일을 이렇게 저에게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미라클라스 조직화 그리고 브레스텔라를 다 사랑해주시는 저희 많은 팬텀슈가 팬분들이라고 통틀어서 정말 많은 직종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며 힘을 느끼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또 아침 매일 아침마다 바쁘게 힘들게 출근하시며 고생하시는 또 회사원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워내시느라 또 고생하시는 또 삶의 무게를 또 짊어지고 계시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 미라클라스의 또 제일 말 없는 우리 필립 씨. 무대 뒤에서는 엄청 많은데요, 말이. 무대만 올라오면 그러니까요. 오늘 햄님 소리만 20번 들었어요. 보여주세요! 예,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연에는 정말로 정말로 더 큰 복과 행복한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클라스 멤버들 여러분들도 말이 제일 없는 우리 주택이 옆에 있는 강현 씨가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글쎄요. 작년 이 12월 31일에 미라클라스는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태인이가 한 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다음에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십시오. 이 12명 중에 제일 말 많은 태진이가 되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방금 그 미라클라스의 필립이처럼 저희 팀에도 무대 위에서 말은 절대 안 하지만 뒤에서 너무 시끄러운 친구가 있어요. 우리 이별이군요, 네. 맞아요. 네, 사실입니다. 대기실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19년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아무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해도 아쉬운 건 투성이일 텐데 그거 좀 마음에 남고 막 응어리져서 좀 되돌리고 싶고 그래도 안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2020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받은 즐거움의 세 발의 피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더 많이 웃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제일 어떤지 말을 제일 잘하시네요. 네. 저희 또 마지막으로 포르트 디 콰트로의 리더 고은정. 네. 아득히 먼 미래일 줄만 알았던 그 원더키드 2020년이 바로 내일이네요. 예, 참 어렸을 때는 그 미래가 과연 도래할까라는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 참 내일이라니 참 격세지감 느끼고 또 이렇게 잘 살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함 이룰 수 없습니다. 사자도 두 번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쉬운 거잖아요, 이런 건. 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할까요? 내년 지혜의 경자년 여러분 한창 번창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극장 오실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대 보여드렸는데 열정에서 같이 민규 할 얘기 있나요?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야? 그 우리가 지금 12시여서 같이 카운트다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처럼 같이 10초부터 세면서 좋아요, 같이 좋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해주실 거죠? 네! 3층 해주실 거죠? 네! 2층 해주실 거죠? 네! 1층은 대답하셨으니까 해주시면 돼요. 그럼 10초부터 세고 저희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까요? 잠시만요. 네? 오케스트라 선생님들 해주실 거죠?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계속 자이트가 길어져가지고. 네. 네, 그럼 10초부터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지금 뭐 19, 8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 다음 곡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제가 맞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다음 곡 소개를 네네. 네 해주세요. 구태기 형이 네 해주세요. 이태를 만나 할까요? 오! 2020년부터 알라모레 알라모레 네, 알라모레 알라모레 바로 사랑으로 네 같이 그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누가 정했죠? 제가 다 같이 한번 제야의 마키니까 다 같이 손잡고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곡을 골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알라모레라는 곡 네, 꼭 우리말로 불러주셔도 괜찮으니까요. 혹시 이태리어에 능숙하신 분들은 이태리어로 불러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알라모레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